해병대의 문제가 과연 해병대만의 문제일까 하는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독립전쟁이 독립투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민주화가 민주화 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간호조무사의 문제, 교사의 문제, 의료계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이듯이 해병대의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병이 앞장서고 있지만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고 40년 전 당시 경찰은 발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렁뚱땅 숨기지도 않고 너무도 당당합니다.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 전화 한 통화로 해병대가 이첩한 수사 기록을 용산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하물며 홈쇼핑 반품도 인수증을 주는데 공문서를 아무런 인계 인수증도 없이 말입니다. 제2의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마저 스스로 없이 던진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제2의 박정훈 대령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박정훈 대령입니다. 권력의 외압으로 인해 잠시 잠깐 정의와 진실을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의는 다시 일어섭니다. 해병과 민주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특검을 추진하면서 모두들 최상병이라고 하시는데요. 최상병이 아니라 최해병이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는 장군이건 장교건 하사관이건 말년병장이건 말단졸병이건 모두 해병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든 훈련 속에서 계급을 뛰어넘은 전우애와 상호존중 속에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인 선봉군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해병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해병대원들을 계급이 아닌 해병이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